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네.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수익형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공장 물건입니다. 위치는, 안산에 있는 반월 공단 내의 공장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약 2천여 평 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공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매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2021 타경에 53722-53722호입니다. 1월 16일 안산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47-2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73억 5920만 8690원이고요.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절반 이하인 36억 600만 2천원이 현재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2526.4제곱미터, 약 764.24평입니다. 건물면적은 6428.63제곱미터이고요. 약 1944.66평입니다. 2000평에서 조금 빠지죠. 1989년도에 건축된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인수일 수 있는데 해당 임차인은 배당에서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받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임차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임차인들이 배당을 모두 받나 안 받나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그 권리 분석을 배당표 작성하셔서 권리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을 분석해 보면, 네, 대지고요,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공장 용지겠네요. 공장 용지. 지구 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대기 관리 권역, 도시교통 정비 구역, 국가 산업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119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형 건물 포함된다. 그리고 공장 재단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장 재단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죠? 이것은 공장뿐만이 아니라 공장 속에 있는 기계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기계는 목록에 나와 있는 기계만 낙찰 받는 겁니다. 공장 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안산이 되겠습니다. 안산 중에서 이곳이 반월 공단, 안산이 반월 공단이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오이도 항이 되겠고요. 전철은 이곳이 안산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이곳이 안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신길온천역이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 안산역과 신길온천역 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안산의 반월공단 국가공단이죠. 국가공단 내에 있습니다. 국가공단 내에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면요, 네, 바로 이렇게 안산 반월공단이 되겠죠. 반월공단 내 위치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있는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까요? 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주위에 모두 다 공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되겠고요. 네, 여기부터 있는 이 공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장이 되겠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죠? 아주 깔끔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깔끔한 공장. 이런 부분은 이제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제시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은 모두 공장, 지대,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바로 나무에 가려 있는 이 부분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죠. 뭐 공장보다는 오피스라는 느낌이 더 있죠. 네, 아주 깔끔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 되겠고요. 네, 바로 이곳이 되겠죠. 네, 이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이네요. 뒷부분에 있는 설비물이 되겠고요. 이것은 뭐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제시의 부분도 있고요. 네, 공장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 설비들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요 안에 있는 공장이 꽉 차 있죠.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 배치가 되겠죠. 배치도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산에 위치한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물건은 공장 재단 물건입니다. 따라서 공장과 목록에 포함된 기계, 장치류들도 경매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철저히 임장하셔서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